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디지털 투피의 공대 선배입니다. 흥분하는. 네, 사실 오늘 이 블루투스 모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연구를 하다가 그만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정말 아깝게 원래 블루투스 모듈 다음에 하려고 했었던 함수 만들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나란히 이거 갉아서 없애버려. 싫어. 네, 그래서 오늘은 함수를 배워볼 건데요. 이 함수라고 하면 어떠한 기능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코드를 구성하는 그런 묶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그렇게 아두이노 코드가 크지 않아서 뭐 함수를 쓰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어려울 건 없지만 이게 조금씩 규모가 커지면은 뭐 가독성을 위해서나 아니면 뭐 코딩의 편의성을 위해서 반드시 배워둬야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솔직히 요번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꼭 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블루투스 모듈 2편 정도에서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배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 함수를 자유자재로 다루자가 아니라 함수를 어떤 함수가 써져 있는 프로그래밍 코드가 있어도 아 요걸 읽을 수가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학습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수 다루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의 목표는 함수를 읽고 쓰는 방법을 배우는데 일단 처음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함수를 읽는 법만 배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가 있는 코드에 그 프로그램 흐름이 어떻게 되나 이것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일단 정의로는 하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계된 코드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명령어들을 묶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LED를 켜기 위한 명령어들의 묶음 혹은 초음파 센서를 세팅하기 위한 뭐 명령어들의 묶음 이런 것들을 함수로 묶어놓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는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고 즉 다시 말해서 코드를 딱 봤을 때 읽기가 쉽도록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음파 세팅 뭐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세팅하는 부분의 코드들을 다 묶어놓는다면은 아 그냥 코드만 딱 봐도 아 여기는 초음파 세팅을 하는 부분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또 코딩의 반복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딩을 할 때 뭐 함수를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함수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저 프로그램 그 규모가 커지게 되면 굉장히 코딩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굉장히 노가다가 심하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적절히 사용해서 코딩의 반복을 줄이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두면은 어떤 기능의 변경이나 삭제가 필요할 때 뭐 코드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함수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수는 이렇게 출력값의 자료형, 뭐 인트 아니면 뭐 출력값이 없는 경우엔 void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띄고 함수 이름 하고 매개변수. 매개변수는 이제 괄호로 이렇게 묶어놨죠. 지금 이것을 뭐 여러분들 바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코드를 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int, turn on. 요번 시간에 사용할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씁니다. int 하고 자, 매개변수의 자료형, 또 두 번째 매개변수의 자료형하고 매개변수의 이름. 요런 식으로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 매개변수가 없는 경우 void하고 turnOn 하고 그냥 빈 괄호만 돼 있죠. 매개변수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 거니까 지금 그렇게 막 뭐 익숙하지 않은 형태인데 라고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 크게 네 가지의 기본 형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뭐 출력값이 있음 혹은 매개변수가 있음. 자, 출력값이 있다는 건 함수가 끝나고 나서 튀어나오는 어떤 값이 있다는 거고 매개변수가 있다는 말은 함수를 시작할 때 뭔가 집어넣는 그 변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값 없음 매개변수 있음. 자, 이것은 출력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끝나도 튀어나오는 건 없는데 함수를 시작할 때 집어넣는 거는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또 뭐가 있겠죠? 이번엔 출력값 있음 매개변수 없음. 자, 함수를 뭐 실행하고 나면 뭔가 튀어나오는 건 있는데 안에다 집어넣는 건 없는 거.
이거 둘 다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 살펴볼 건 아니고 오늘 뭐 대표적인 함수의 형태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은 여기서 아주 아주 간단하게 하고 저희가 실제로 아두이노 코드를 보면서 함수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회로가 오늘 그 실습에 사용할 회로인데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뭐 그래서 이런 뭐 LED 같은 거 연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뭐 아두이노 시즌 1에서 많이 다뤄뒀으니까 세세하게 결선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요 빨간색 LED는 아두이노의 6번 PWM 출력이 있죠. 요 6번 핀에 연결을 했고 초록색 LED는 아두이노의 5번 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PWM 출력이 가능하죠. 그리고 아두이노의 5V와 브레드보드의 플러스, 아두이노의 GND와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고 각각 335 저항을 연결을 해서 GND로 뽑아줬습니다. 자, 결코 어려운 코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선 코드를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실습을 총 3가지를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우선 코드를 업로드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완료되면 이렇게 LED에 불이 들어오는데 뭐 완전히 밝지는 않고 뭐 약간만 밝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보시면은 우선 자 여기 5, 6번 요거는 뭐 많이 했던 거죠. LED핀, 그리고 빨간색 LED핀, 초록색 LED핀 각각 아두이노의 6번과 5번에 연결을 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turnOn이라는 함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함수를 우선 만들 때는 C 언어에서는 이렇게 함수의 뭐 간을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출력값과 매개 변수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고 난 뒤에 여기 끝에 코드 끝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C 언어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아두이노에서는 여기 이 부분은 빼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일단 뭐 아두이노를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혹시 뭐 C 언어를 배우실 수도 있으니까 우선 이런 형태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void라고 하면은 출력값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띄고 turnOn, 이 turnOn이라는 함수 이름이고, 그리고 빈괄호 받쳐져 있죠. 매개변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선언을 해두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를 보시면은 함수를 자세하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turnOn이라는 함수는 요 이제 중괄호 안에 함수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자, analog write 하고, 자, 6번 핀을 128 PWM 출력을 해주는 거고, 여기는 analog write 하고, 자, 5번 핀을 128 PWM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요 함수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보니까 요거 두 줄 가지고, 자, PWM 출력을 해주는 함수죠? 그리고 뭐 따로 바깥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void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고, 자, 그럼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셋업에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5번 핀, 6번 핀, 요거 핀 모드 해주는 거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루프 안에도 별게 없죠. 자, turnOn 하고, 자, 이 turnOn이라는 함수를 불러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turnOn이라는 함수를 불러오면 요 밑으로 가서 얘네 둘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6번 핀에 128, 5번 핀에 128을 줬으니까 LED에 불이 들어오겠죠.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아주 간단하게 출력값이 없고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 함수는 여러분들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걸 이제 자유자재로, 아 내가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지가 아니라, 아, 함수가 있는 코드는 이렇게 읽는 거구나 라고 우선은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나중에 조금 더 함수를 읽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함수를 직접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그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